최근 5년 동안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는 25명. 한 해 평균 5명꼴인데요.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고 안전부주의와 음주수영 순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물놀이 안전사고 특성상 예방이 최선인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 구명조끼는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쥐가 나거나 경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피곤하거나 지나치게 허기진 경우 식사 직후는 수영을 삼가고, 너무 오랜 시간 또는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특히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바다와 계곡, 하천 등 야외 물놀이를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곳은 양평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탄 유원지입니다. 성수기가 되면 하루 평균 1,000명의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러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의 안전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주변을 쑥 훑어보니 곳곳에 빨간 옷 입은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빨간 옷 입으신 119 시민수상구조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행락객 수철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양평구운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안전에 대한 그 수상 또 수변에 대한 안전을 저희가 책임집니다. 순환구조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7, 8월 두 달간 물놀이 피서객들의 안전지킴이가 되는 건데요. 인명구조 전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을 도와 인명구조와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구조대가 2명을 구조하고 6천여 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9명의 구조대가 도내 29개 물놀이 장소에 배치됐습니다. 시민구조 대장님께 들어보니 아이들의 경우 홀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의 경우는 음주 운전도 아닌 음주 수영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넘어서서 어떤 그 과시욕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안전띠 너머로 가시게 되는데, 저 안전띠 너머는 수심이 3m, 4m까지도 나오는 수심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도는 전 시군 전수 조사를 거쳐 102곳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시설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일과 후 안전요원이 없는 사각지대 해결에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음주 후에 저녁 시간이라든가 특히 또 구명복을 착용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장에서 구명복 착용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일과 시간 끝나더라도 안전관리원 퇴근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계도하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즐거운 여름철 추억을 만들어줄 물놀이. 아는 만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